그러면은 잊어먹어. 연습을 안 하면. 돌아섰다 돌아보면 잊어먹는. 그럼 그래서 안 잊어먹어 양께로 해야해요.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같이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 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투려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 일. 점잖으신 도련님이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잊었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먹먹 흉흉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했어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부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저사에 응당차별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럼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나의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시려면 담 밑에 예성과 문에 들어 짐소리 오시란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비기를 돌래시라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누리려고 깜참을 장만하다 지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렵구나 한마다 보건만 나의 못 보아한 이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태를 쌓인 내가 꼭 정하제 한 번에 이을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나게 술을 놓다 지방이어여 상그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생이 만나느니 이게 웬일이오. 견질 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성에도 뭐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나 대답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어여 정신인 혼미영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천양이가 무색하여 뒤로 올라 나는